grow some plants inside of there, one of them without Wi-Fi signal, one of them with Wi-Fi signal. They're called Faraday cages. So one of them will be putting out radiation where the other one is not going to be doing that.오. 손님 어때요? 진짜 신기하죠? 왜요? 아니 이거 와이파이가 식물 성장을 방해한대요. 이거 그냥 조작인 것 같아요. 조작이요? 네. 저렇게 하나는 완전 안 자라고 하나는 쑥쑥 자란다? 저는 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실험 해보셨어요? 이 실험을 해보셨어요? 아, 지금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아, 일단 안 해봤는데 네. 그 전자파라는 게 고유의 진동과 그 진동과 관련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전파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가 진짜 낮아요. 사람도 다치게 하려고 하면 엄청 세게 때려야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때리는 힘 자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긁는 정도. 그 정도 에너지로는 식물의 성장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와이파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죠. 지금 영상 보면 씨앗이랑 와이파이 이렇게 거의 이마 맞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와이파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잖아요. 전자레인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는 문에 그 철망 달려 있잖아요. 아니, 이거 그거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게 주작이든 아니든 그냥 제 생각에 그냥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험을 해본다고요? 지금 종로 꽃시장에 도착했거든요. 여기 왜 왔냐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직접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여기 종로 꽃시장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씨앗을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로 꽃시장. 사장님 혹시 씨앗 파는 곳 있어요? 네. 쭉 가서 오른쪽. 아,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세요? 아, 네. 구독자 많아요? 구독자 114만입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네. 난 나와도 3만. 아, 그래요? 아, 진짜 얘기하지. 아, 그러면은 114만 명이면 저희 와이파이 있잖아요. 네. 와이파이 앞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안 자란다는 걸 봐가지고. 아, 끈 상태에서는 자라고? 네. 야, 신기하네. 네. 그런 얘기 이거 하시면서 못 들어보셨어? 막 전자파 뭐 아니 식... 그런 얘기는 못 듣고 가로등 밑에서 콩종이나 막 이런 걸 심으면은 열매가 안 열려요. 수확이 안 되고 잎만 무성하고. 태양빛 말고 가로등 밑에서? 가로등 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형님들. 5만 원 협찬해 주겠다. 아,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 회사 돈이라서. 아, 그래요? 네. 진짜 뭘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제가 지금 와이파이 위에 화분을 놔뒀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 앞에 한 개 놓고 이제 없는 곳에 이제 놔야 되는데 일단 우리 회사가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업무 보고 있는데 와이파이를 끌 수도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실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밝히고 싶어서 지금 결과가 진짜 궁금해서 하는 건데 이 실험 이제 이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도 손님과 함께 하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과학적인 실험을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 장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장치. Let's go, let's go.
아, 이게 안, 이거 왜 안 나와요? 아, 이게 왜 안 나와요? 오! 근데 나머지 진짜 될 일 절대 없어요? 잘아요? 예? 잘아요? 당연히 잘하죠. 그 와이파이 안 킨데도 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잘하면 똑같이 잘한다. 아, 거기서 안 잘하면 똑같이 안 잘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와이파이 그 전자파 덩어리 지금. 전자파 덩어리요? 손님. 네. 완벽한데요? 아 그쵸.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아... 어쨌든 차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뭔가 있다 했거든요.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데이터 통신을 끈 상태에서 제 핸드폰을 여기에 넣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전화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와이파이가 추가를 못하니까 제 핸드폰은 울리지 않겠죠. 셀룰러 꺾고 지금 꺾고. 얘는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꺾고 놓고 자 그 저희 조작 없습니다. 진짜 진짜 떨린다. 제가 손님한테 할게요. 보이스톡 통화. 오케이. 나무님 뭐가 문제죠 일단? 저희 이거 작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그 신호가 전선 타고 나가요. 전선 타고 나가고 그리고 어쨌든 피복 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전선 피복과 금속 간의 그 틈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나가기도 하고. 아 그냥 100% 완전 밀착 못 시키니까 그 그쵸. 사이에 미세한 틈.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아, 더해서 더해? 또 있어요? 더해서 이 금속이 완전 밀폐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돼버려가지고 거대한 안테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와이파이 연결했는데 한 2-3일 동안 계속 회사에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회사 그 SNS 채널에 와이파이 저만 이상한가요? 그래서 그러면 나무님 요거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나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연결된 것들을 다 없애면 된다. 아~ 그러면 전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안에 와이파이는 누가 키냐? 배터리를 넣어버리면 되죠. 아~ 네, 배터리를 넣어버리면 돼요. 오케이. 자, 실험 준비 끝. 이제 씨앗을 넣고 키우기만 하면 그쵸 키우기만 하면 상황인데 실험 세팅을 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쵸.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LED 등 와이파이 기계 그리고 여기에 고프로 그렇죠 고프로까지 준비를 했고 네. 일단 와이파이가 차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했거든요. 손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 핸드폰 화면을 녹화를 한 건데 이제 밀봉을 시키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툭 사라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아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차폐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 반대편인 와이파이를 오프한 통에도 전원은 넣을 거잖아요. 어쨌든 모든 기계에서는 다 열이 나기 때문에 배터리에서도 열이 나고 이 기계에서도 열이 나서 이 와이파이를 켠 쪽이랑 안 켠 쪽이 내부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판단 하에 이제 얘도 와이파이 전원을 켜야 돼요. 근데 와이파이 전원을 켜기만 하고 전파는 발생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공유기는 얘를 유선으로만 쓸 거냐 이제 무선도 같이 쓸 거냐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선 신호를 쓰지 않겠다라는 상태로 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얘한테서는 와이파이가 나오진 않습니다. 전원은 네. 켜져 있고 두 개 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만 주고 뚜껑을 덮으면 돼요. 저희 한 7일 정도 지켜보죠. 기대된다. 과연 일주일 뒤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 것인가. 드디어 지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하고도 조금 더 지났네요. 길었다.
길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똑같이 자랐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혹시 모르는 거고. 그치. 난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다 눈으로 봐야 믿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거두절미하고 네 바로 오픈해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부터 해요? 오픈부터 가야지. 그치. 오픈은 원래 잘 자랐을 거니까. OFF라 써져 있고. 일단 요렇게 열게요. 오아 만족스러워요. 오케이. 자 오프입니다. 오프. 와이파이 안 낀 쪽. 안 낀 쪽. 끈. 자 당연하게도 그쵸. 잘 자랐습니다. 이 맛에 농사신다 봐요. 어, 이게 이렇게 되네. 약간 그러니까. 무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잘 자랐다. 파릇파릇하네요. 네 엄청 잘 자랐고. 아, 너무 보기 좋다. 빠르게 오늘 한번. 아 바로 열어요? 사실상 이게 핵심이죠. 본론이긴 해요. 이게 본론이고 이게 네. 핵심이고 이게 과연 오는. 아니 저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 어? 아니 근데 진짜 느낌상 아니야 지금 이미 말투가 지금 이미 아 이상해. 아니 왜 진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얘 지금 상태 어때요? 제 손가락 길이랑 비교해보면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세 마디 정도. 오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올라왔어요. 손님 기억하세요. 와 어떻길래 진짜로 아니 저는 뭐 이거 콘텐츠 이런 거 떠나서 진짜로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정해야 돼서 그래요. 어떻길래 3 2 1 짠. 아이 뭐야 에헤이 똑같네 파릇파릇하네 얘도. 아 잘 자라네. 잘하네. 오프랑 똑같네. 아, 그 영상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봤던?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조작을 했다 의도를 갖고 조작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그거는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어떻게 실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같은 실험을 동일하게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 실험을 한 가지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어떤 확인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과학이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실험해봤는데 A라는 결과가 나왔어 라는 그 결과를 보고 다른 이제 연구팀이 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저거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해서 그 실험을 재현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한 것도 말하자면 반론을 펼친 거죠. 배틀. 그죠. 저희가 배틀 신청을 한 거죠. 아. 찾아본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이 논문의 결론만 결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와이파이랑 건강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반대로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리뷰 논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 실험은 약간 이런 과정들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실험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 이거 그냥 이과분들처럼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괜히 한 건가? 절대. 왜냐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로직을 세워서 실험을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데이터가 된 거죠. 아 수많은 배틀에 저희도 한 점을 찍었다. 배틀을 참가했다 우리도? 그렇죠. 마무리를 해보자면 해외 영상에 나온 와이파이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한다 라는 주제로 된 영상의 실험을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는? 저희가 실험했을 때 와이파이가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당. 주변에 좀 열받는 실험 영상들 있으시면 제보해 주세요. 저희가 검증을 해볼 수도?